안녕하세요. 꿈과 희망 농장입니다. 아, 오늘이 배추밭에 나왔는데요. 배추 심은 지 한 15일 이내에 꼭 해줘야 됐고, 배추 심은 지 10일에서 15일 됐을 때 꼭 해줘야 됐고, 배추 웃거름 주기입니다. 웃거름 주기. 아, 이때가 그 웃거름을 주지 않으면 배추가 좀 이 부드러움이 없어지고 굉장히 성장이 늦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때에 배추 웃거름을 줘야 되는데, 어떠한 웃거름을 주냐. 저는 NK 플러스 칼슘이 많이 들어간 실파한테 질포질 필요 유닉 칼슘을 주게 됐습니다. 이 유닉 칼슘은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질파한테 질포라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그래서 작물이 흡수가 빠르고, 접을 경우 흡수가 빠르고, 효과가 빠르고, 가스장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스장애가. 그리고 나머지 나중에 쇼플 때 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비로 잔여물이 남지도 않고, 여러분들 아마 밭을 고추 같은 거를 이제 다 걷고 비닐을 걷어보면 비로 축이던데 그대로 비료들이 굳어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게 흡수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질판테질프의 비료의 특징이 가스 피해가 없고 흡수가 빠르다. 그래서 저는 그 도프 아그로에서 나오는 유니칼슘을 선택을 했는데요. 보통 그 웃거름 비료로 NKB로 질포 칼이 비료를 많이 주는데, 여기는 질판테 질포, 거의 100% 질판테 질포와 질판테 칼이, 거기에다가 이제 칼슘이 그 많이 17% 함유된 그러한 도프 아그로의 유닉 칼슘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보통 그 배추는 그 요포 비료들을 많이 줘요. 요포나 NK 복합 비료를 많이 주는데, 잘못하면은 그 꿀통이 되거나 물음병, 그 뿌리가 약해가지고 물음병에 쉽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칼슘제를 많이 줘야 되는데, 이 그 유닉 칼슘의 특징이 칼슘제를 따로 안 줘도 이 비료 속에 칼슘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웃거름 전용 비료다. 웃거름 전용 비료. 뭐 저는 이거를 고추에 그 줘봤는데 굉장히 고추에 줘가지고 좋았어요. 고추에 웃거름용으로 썼는데, 지금도 고추를 많이 따고 있어요. 오늘도 고추를 굉장히 많이 땄는데, 지금도 고추를 따가지고 이제 건조기에 말리고 있는데, 지금 고추 따가지고 건조기에 말린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배추 가격이, 고추가 이제 그 많이 망가져가지고 그 망가진 부분에다가 비닐을 걷지 않고 그 배추를 많이 심어서 이제 배추가 많이 심어졌다고 했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이 고추를 따고 있어요. 그래서 추비로 유닉 칼슘을 저는 줬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 사용자들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유닉 칼슘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최고의 비료다. 최고. 가스 피해가 없고 하우스 안에서도 걱정이 없다. 그리고 이제 과일 같은 데도 이거 많이 주는데, 과일의 가가 커지고, 그래서 많은 양을 사용을 했다. 하여튼 이제 이것도 배추도 심고 나면은 배추가 이제 이 무르지가 않고 알이 꽉 차요. 알이 꽉 차고 부릅병에 강하고 뿌리가 튼튼해져서 주저앉질 않아요. 작년 같은 경우 정말 무릎병이 굉장히 심해서, 아마 무릎병으로 인해가지고 작년에 배추값이 비쌌어요. 작년에. 무릎병으로 인해가지고 배추값이 비쌌는데, 올해도 많이 배추가 심어져 있다고 하지만은, 고추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배추가 많이 심어져 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최고의 배추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최고의 배추를 만들어내려면 웃거름을 모종을 심은 지 10일에서 15일 사이에 한번 주고, 또 다시 한 15일 지나서 웃거름을 또 두 번 정도 주고 나면은 완벽해집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벌레 약을 많이 줘야 돼요. 배추는 특히 진딧물이나 청벌레,
돼지 두루마방, 파방나방 아 이런 벌레약들을 많이 주고 그러니까 추비를 두 번 주고 대충 벌레약은 한번 열흘에 한 번 정도씩 진딧물 약간 섞어서 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그 양이 많다 보니까 조금이가 비료를 주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날씨가 뜨거워도 저는 그 주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옷걸음 주는 간격은 모종으로부터 15내지 20cm 떨어진 곳에 근육을 파고 비료를 30g에서 50g 정도 집어넣고 흙으로 덮어주면 좋습니다. 비료 주는 도구가 없을 때는 텃밭 하시는 분들은 모종밥으로 근육을 뚫고 비료를 요 두 개 사이에는 한 30g 정도 넣고요. 흙으로 덮어두고 절대 그 비료들이 굴러서 그 배추 모종 이파리에 닿지 않도록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그 비료를 주고 나서 흙으로 덮어주는 것은 양이 많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덮어주는 것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흙으로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이 이제 추비를 웃걸음을 줘야 될 때입니다. 웃걸음 배추 심은 지 10일에서 15일 정도 사이에 웃걸음을 줘야 되는데 어떠한 웃걸음을 줘야 되냐? 옛날에는 요소비료나 이런 것을 많이 줬는데요. 요즘은 요소나 복합을 옛날에 많이 줬는데 요즘은 이제 질판테 질소가 많이 섞인 비료하고 칼슘이 흡수가 빠른 그러한 비료를 줘야지만 배추가 무르지 않고 무름병에 잘 안 걸리고 뿌리가 튼튼하게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포 아그레에서 나오는 유니칼슘을 이번에 그 웃걸음으로 주게 됐어요. 유니칼슘. 유니칼슘의 특징은 질판테 비료. 질판테 질소가 돼 있어가지고 흡수가 빠르고 가스 발생이 적고 금방 효과가 나타나죠. 금방 효과가 나타나고 꿀통 배추가 칼슘이 흡수가 빠른 그러한 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꿀통 배추를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배추가 자라나다 보면은 이제 비가 자주 오게 되죠. 작년에는 비가 자주 오는 바람에 무름병이 굉장히 심했어요. 무름병이 심해 가지고 거의 뭐 80-90%는 무름병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는데 올해는 이제 무름병 예방약도 이제 미리 딱 만들기에 뿌렸지만은 비료 줄 때 칼슘이 충분히 들어가야지만 흡수가 빠른 칼슘을 줘야지만 무름병을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추가 좀 단단해져 가지고 요포를 주면은 이게 배추가 흐느적거려 잘 자라나긴 하지만은 그래서 무름병이 쉬워 올 수가 있는데 이게 칼슘이 막 흡수가 빠른 칼슘이 섞인 그러한 비료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비행기가 날아가네. 비행기 소리기 때문에 비료를 주는 간격은 비료를 주는 간격은 배추와 배추 심은 이게 한 40정 간격으로 40정 간격인데요. 배추와 배추 사이가 있고 40cm에 40cm 간격인데 요 가운데다 근육을 뚫고 주거나 가운데다 근육을 뚫고 주거나 배추 4개 파이 이런 데다가 근육을 뚫고 주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4개 파이에다가 근육을 뚫고 줍니다.
지금 이거 비료를 줬죠. 이렇게 하고 줬고, 옛날에 이제 할머니들은 꼭 비료를 주고 나서 그거를 그 흙으로 덮었어요. 덮었는데 저는 그 이제 워낙 이게 이런 인건비 측면에 봐도 이게 흙으로 안 덮어도 충분히 이게 흙수가 되고 날아가질 않아요. 날아간다고 그랬는데 이게 헛골에다 뿌리면 날아갈 수가 있지만은 그 이렇게 그 비닐 속에다 넣는 거는 흙으로 안 덮어도 돼요. 뭐 덮어주시는 분은 덮어줘도 되고요. 그래서 그 배추 지금 시기가 중요한 게 시기가 10에서 15일 사이 그때 웃걸음을 줘야 된다. 그리고 나서 또 한 15일 정도 지나면은 또 웃걸음을 한 번 더 주고 그렇게 하면은 두 번 정도만 주면은 배추에서는 이제 웃걸음을 안 줘도 돼요. 근데 그 대신에 병충해 방제를 잘 해야 돼요. 이쪽에 보면은 이렇게 그 배추 잎이 송송 근육이 뚫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게 초기에 톡톡이가 먹어버려요. 톡톡이 벌레들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다 구종잎이 돼서 괜찮고 배추가 이게 이 속 이런데 청벌레들이 이제 많이 끼거든요. 청벌레들이. 근데 이제 그 살충제를 제때 심은 지 3일에서 5일 사이에 먼저 한번 주고 일주일에서 열흘 간격으로 살충제를 꼭 줘야 됩니다. 살충제를 꼭 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비료는 심고 나서 한 열흘에서 15일 사이에 한번 주고 또 한 15일 정도 지나서 한번 더 주고 이렇게 해서 끝을 내고, 살충제는 한 열흘 간격으로 계속 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비가 또 이제 비가 자주 오게 된다면은 물음병약은 또 줘야 돼요. 물음병약. 비가 안 오면 다행인데 비가 또 이제 작년처럼 계속해서 뭐 한 3-4일, 2-3일 간격으로 오게 된다면은 물음병약 그거를 살균제죠. 물음병약은 살균제를 줘야 됩니다. 작년에 정말로 물음병이 심했어요. 뭐 아주 대추밭마다 뭐 저 아는 사람 한 20만 포기 30만 포기씩 하는 사람들도 물음병에 다 당했습니다. 이제 올해는 또 비가 자주 와가지고 또 물음병이 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고 나서 이제 한참 이제 자라기 시작하면 비가 어느 정도 오냐 이거를 체크를 꼭 해봐야 됩니다. 체크를 해서 비가 자주 온다 하면은 물음병약 그거를 살균제하고 또 이제 살충제를 같이 해서 뿌려주고요. 올해 이 고추가 탄저 비가 자주 오는 바람에 탄저병이 심했어요. 그래서 지금 고추들을 많이 뽑아버리고 거기 자리에다가 그냥 비닐을 걷지 않고 배추를 많이 심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심겼다고 그래요. 배추들이 작년에 비해서 배추들이 많이 심겼다고 그랬는데 가격이 완전 어찌게 될지 또 이제 그 비가 얼마나 오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될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오면은 또 이제 물음병이 또 심하게 될 것은 뻔한 일이고, 저는 올해 또 이게 지금 심은 그 배추에 종자 이름이 프람 파모거든요. 프람 파모인데 항암 배추도 또 많이 심었어요. 항암 배추 한 1000개 1000포기 정도 심고 프람 파모도 지금 한 15000포기 정도 심었습니다. 이상 꿈과 희망 농장에서 배추 웃고름 주는 시기 그리고 배추 살충제 언제 줘야 되냐, 며칠 간격으로 줘야 되냐에 대해서 영상을 꾸며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꿈과 희망 농장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